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3일 5월 오늘 16일 시간 간 줄도 모르겠네요. 예,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수정 상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흔히면 골드를 쳐가지고 계약 기간이 연장되고 꽃의 수정 능력을 좀 더 연장시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금방 보시다시피 이렇게 짜잔한 꽃들 지금 꽃 피고 있는데, 그 벌들이 현재 수정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정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가운데는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요거 예, 안 된 거고, 요런 건 지금 수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전반적으로는 수정이 잘 됐다. 하지만 이렇게 빈, 이렇게 보면 수정이 안 된 것. 요건 요럴 때 그 비가 한 4일 왔었거든요. 요때 첫 꽃이 필 때 비가 한 4일 오면서 그때 좀 수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비가 한 4일 정도 오면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복분자는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벌들이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지금 흐리몽골도 곤충 유인제 쳐가지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겨순이 위에도 피고 이렇게 또 옆에 피가지고 요 한 결가지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복분자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한 결가지에 많게는 복분자 알이 10개 이상, 여기도 한번 해결해 보면요, 위에 벌써 이렇게 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개까지 보이네요. 근데 요 중에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건 대략 한 1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개, 적게는 6개에서 10개, 한 결가지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수확을 예상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벌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꽃진 후 방제를 하지 않았다. 꽃진 후 방제. 그래서 다음 꽃진 후 방제는 이제 노린제하고 그리고 이제 제피 곰팡이병 때문에 제가 방제는 프린트, 팬텀, 그리고 응애약 쇼크, 아마 코레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속 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계속 벌들이 수정을 해주고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한 4일 정도 비가 가지고 이렇게 참 수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꽃의 능력이 수정 그 꽃가루 이렇게 능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벌을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해서 보면 계속 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겹꽃 이런 데도 계속 수정을 시켜가지고 계속 착가를 시키고 있다 현재. 이런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했지 복분자 밭 현재 상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들이 지금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아니, 이제 아카시아 향이 다 끝나니까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온다. 왜? 애들이 지금 꽃가루를 채취하고 있거든요. 꽃가루, 화분. 화분, 특히 그, 이 복분자는 그, 이 화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금방 그 꽃이 필 때보다는 이제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의외로 벌이 더 많이 온다. 그때부터.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 저렇게 계속 벌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벌이 있고, 여기도 지금 벌이 있고, 예. 처음 때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더 많습니다. 아, 미안할 정도 요새 뭐 먹을 게 뭐 있나 싶을 때도 이렇게 다 겪고까지 와가지고 수정을 시켜주고 있다. 참 감사한 벌입니다. 그 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 하면요, 지금 모든 가수 벌로 수정하는 것들은 진짜 이거 벌이었으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는 사실 그 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꿀 채취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하여튼 벌만큼은 좀 소중히 달아줘야 되겠다. 특히 꽃 피는 시기에는 그 꿀벌 독성이 강한 살충제는 절대로 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진짜 그 꿀벌 독성 강한 거 처럼은요, 벌들 그냥 죽습니다. 벌 진짜 약하거든요. 특히 그 모기 퇴치하기 위해서 그 연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 하면서 가는 거.
그것만 지나와도 벌들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만큼 벌들이 이 약에 되게 약합니다. 약에 되게 약한 게 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잠시 제 복분자 농장에 있는 결실 상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파래가지고 이게 사실 뭐 많이 달리는지 적게 달리는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이제 여기 좀 이제 까맣게 익고 아니면 최소한 익기 전에 빨간 상태만 돼도 눈이 확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이제 결과지를 만들 신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요 신초를 이제 5월 한 19일에서 25일 사이에 한 10cm, 한 25cm 정도, 한 15에서 25cm 사이에 놔두고 잘라내면 이 부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이 복분자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진짜 그때는 이렇게 보면요. 장관입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는 진짜 보면 여기 이 통로 싹 걸어가면요. 진짜 이뻐요. 예, 제가 농사 지은 거지만은, 제가 농사 지은 거지만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벌이 수정하고, 지금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다. 벌들이.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 벌들이 수정을 하고 있고, 계속 꽃가루 옮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것 때, 이렇게 비가 오는 바람에 먼저 피는 꽃, 여기도 마찬가지. 그 타이밍 때 비가 와가지고, 하나씩은 이렇게 마른 수정이 안 된 것들도 있다. 4일간 비가 오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4일만 오고 5일은 오지 않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 이상 오면 기가 막히거든요. 농사 다 이렇게 열심히 지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복분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참고로 다른 농사, 영농과 관련된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을 하여튼 24시간 이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낮에는 직장이기 때문에 근무한 시간에는 제가 답글을 못 드리고 보통 새벽에 제가 답글을 많이 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질문 모아놔서 참 한꺼번에 제가 답글을 많이 다 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제가 답글을 거의 대부분 드리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글 다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알고 있는 영농 지식, 지식 나눔이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질문하시면 답글을 드릴 테니까 다른 것도 혹시 농약이나 비료 아니면 다른 작목도 농사 지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예과 졸업해서 그 이후로 농약, 영농자재 이런 부분만 제가 34년째 현재 근무 중입니다. 병해충 방제 상담, 처방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いるけ 뭐 없는 것 같은데도 참 다니는 것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막 여기 꽃술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돼도 이게 진짜 그 제가 지난번 허니문 골드 제가 그때 하면서 곤충 그 매개곤충 위인도 하지만은 이 꽃의 그 화분 이런 게 그 개화기간 연장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현장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지금 다른 농장은 거의 꽃이 다 져가지고 지금 벌써 낙하우 방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벌들이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여기 말고 밑에 겨순까지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 벌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더 곁들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막 온통 벌입니다 지금. 도대체 뭘게뭐 있다고 계속 이렇게 벌들이 나르고 있습니다.